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써미온의 이펙터들을 네. 만나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뭐 디스토션, 드라이브, 프리, 뭐 부스터 까지 만나봤습니다. 앰프를 제작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질감이라든지 이 편의성 그리고 이 사운드의 이 느낌까지 앰프와 굉장히 흡사하다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스터 딜레이 아웃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부스터가 장착된 훌륭한 질감이 딜레이 아웃로는 솔로 파트를 연주할 때 레벨이 부족하거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 연주자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작고 심플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요. 아웃로 딜레이는 강력한 볼륨 부스트가 탑재되어 있어 딜레이 효과와 부스트 효과 둘 다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페달입니다. 노멀, 아날로그 딜레이, 브라이트, 디지털 딜레이, 다크, 테이프 딜레이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며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테일즈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주가 끝났을 때 잔향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솔로 파트를 연주하기 전 딜레이와 부스트를 켜고 연주한 뒤 솔로 연주가 끝나면 딜레이와 부스트를 다시 꺼야 하는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소하였고요. 자체 부스트 레벨을 미리 조절하여 솔로 레벨 상황에 맞춰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며 이 페달 하나만을 켜고 끄는 편리함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익스터널 스위치 포트를 제공해 확장성을 갖추었으며 9V 혹은 18V 두 가지 파워를 지원하여 헤드룸을 확장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 딜레이를 써미온에서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그냥 딜레이가 아니라 네. 부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저번 시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써미온은 연주자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을 가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부스트 레벨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캐릭터 토글, 노멀, 브라이트, 다크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멀은 아날로그 딜레이, 브라이트는 디지털 딜레이, 다크는 테이프 딜레이입니다. 테일즈 스위치, 연주가 끝났을 때 이펙터를 오프하게 되면 잔향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저희는 오늘 이 테일즈 스위치를 온에다가 해놓고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모드는 노멀 모드, 아날로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부스트를 약간 높여놓은 상태인데 아예 이제 부스트 노브를 제로로 해놓은 네. 상태로 이 클린 사운드와 딜레이 사운드의 레벨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린 사운드입니다. 자. 1:1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부스트 양을 조절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브라이트 모드로 네.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테일의 느낌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피드백 노브만 한번 네. 추가적으로 돌려보고요. 믹스를 조금 더 과하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리네요. 소리가.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크 모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만약에 100% 드라이로 갔을 때 부스터만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클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페달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호불호가 갈리냐면 지금 딜레이 자체의 퀄리티를 따지자면 절대 뒤떨어지는 딜레이는 아닙니다. 양질의 딜레임은 사실이지만 딜레이도 그렇고 리버브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특유의 질감 때문에 딜레이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런 딜레이 사운드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이 페달로 가실 네. 이유는 없다. 이 페달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네. 부스터를 따로 구입을 해서 딜레이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죠. 자기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를 연주를 할 때 적당한 딜레이를 필요로 하면서 딜레이를 밟고 솔로를 연주를 했더니 자기 소리가 자꾸 먹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 충분한 볼륨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부스터 노브가 또 따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강점을 보여주는 페달이다. 그리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까 저랑 은총 씨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탭을 안 달았느냐라는 얘기를 저랑 은총 씨가 했습니다. 물론 여기 확장할 수 있는 포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을 했을 때 탭템포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모로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딜레이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데 어쩌면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딜레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딜레이에게 원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높고 많은 기능과 일단 탭은 당연히 기본인데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페달에 그냥 달려 나와야 된다. 그걸로 일단 시작인데 굳이 컨트롤을 따로 하나 구매를 해서 이제 뭐 여기 지금 또 호환되는 잭을 연결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페달이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 그 각기 이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그 페달이 어떤 시장에 갔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 이게 한국 시장이었고 뭐 실제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탭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부러 그거를 어긋나는 것들을 즐기면서 하는 뭐 장르들 많잖아요. 뭐 그렇지만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빈칸 뭐 예를 들면은 정확합니다. 템퍼스가 있더라도 뭐 폴리문이 있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폴리문도 있고요. 템퍼스도 있고 호라이즌 에코도 있고요. 그리고 라마의 아날로그 딜레이까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간계만 몇 개입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완전 믹스해서 정말 그 우주로 가는 앰비언트 사운드 톤을 만들어내기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부스터까지 있으니까 이 사운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딱 치고 나올 수 있는 공간계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퍼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빈칸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노멀한 질감의 딜레이를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써미온이라는 브랜드, 앞서서 만나본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을 봤을 때 충분히 공간계에도 양질의 그리고 환상적인 독특한 느낌의 공간계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요. 하지만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질감의 딜레이들과 리버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연주자들이 취향을 정말 확실히 타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조금 더 애드해서 좀 더 더해서 사용을 할 때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노멀한 느낌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빈칸 조금은 부족한 빈칸에 딱 채워넣기 좋은 페달이 아니었나.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도 작게 만들고 탭도 별도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써미온에서 제작된 부스터 딜레이 아웃로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시원하고 깨끗한 딜레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스트 채널이 달려있는 것도 달려있는 거지만 제가 쳐봤을 때 굉장히 청아했거든요. 굉장히 청아하고 해상도는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뒤지거나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오셔서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손. 이 가려운 곳을 긁는데 보통 이제 가려운 곳을 긁을 때 자신이 긁을 수 있는 곳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허벅지라든지 긁을 때 효자손으로 안 긁잖아요. 네네. 근데 혼이 안 닿는다든지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을 팍팍팍팍 긁어냈을 때 엄청 시원한데 그런 느낌의 딜레이였어요. 뭐냐면 자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메인 딜레이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연주자가 가려워하는 부분에 딱 맞춰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설계한 영리하게 설계한 페달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7.0, 7.5. 예,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써미온, 딜레이를 하나를 만들어도, 타협하지 않네요. 자신들의 철학을 확실히 네. 녹이는 브랜드였다라고 생각을 가져보고요. 평소에 요런 느낌, 그러니까 제일 타겟이 이건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솔로를 하는데, 나는 딜레이도 받고, 어떻게든 이제 막 개인 볼륨 높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밴드의 연주에 묻혀서, 솔로가 앞으로 뚫고 나가지 못한다 라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도 좋을 만한 양질의 딜레이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달려온 써미온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토페이저를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